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조종을 왜 하는, 뭐야, 시뮬레이션을 아니면 조종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1차원 예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실제 우리가 다루는 조종 문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조종 문제? 아니면 조종 문제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조종 문제는 F는 MA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에서는 사실 F는 MA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조종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황들이 되겠죠. 이게 벡터를 표현을 해줄까? 그게 낫겠지. 조종 문제가 갖는 특성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이고요. 선박이 회전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병진 운동만 하진 않으니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힘 성분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영어로는 디컴포지션인데, 분해? 분해라고 합시다. 이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은 회전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게 나왔었냐?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원래 가지고 있는 좌표계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 더하기 그 좌표계가 회전하는 거 크로스 프로덕트 외 뭐야? 외적이죠, 외적. 이런 항이 나왔었죠. 뭐, 이게 왜 나오는지는 이제 설명은 안 할게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력학에서 원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얘가 이렇게 그냥 병진 운동을 하면 여기 위에 올라타 있는, 얘 무게, 여기 위에 올라타 있는 얘가 그냥 이렇게 병진 운동만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얘가 가면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은 여기 올라타 있는 애는 운동을 어떻게 느껴요? 병진 운동 더하기 병진 운동 뺀다면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걸로 인한 운동 두 가지를 느끼잖아요. 그 회전하는 걸로 인한 운동의 가속도 항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물론 뭐좀더 문제를 작정하고 복잡하게 꼬겠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물체 배 안에서 얘는 배가 운동을 하는데 그 위에서 사람이 또 움직여요. 그럼 걔로 인한 운동. 그 다음에 또 뭐. 걔로 인한 운동이 있었고, 얘가 각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또 뭐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항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장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원래 동력학 뒷부분에서도 배우거든요. 그거 하다가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코리올리라고 해갖고, 영어로 뭐라고 쓰더라? 코리올리 포스? 뭐 이것까지 나왔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 발생하지는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종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도 회전 운동은 중요하니까 회전 관련한 항은 항상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얘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힘의 분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이 배 주위에 걸리는 모든 힘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은 굳이 할 수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에 걸리는 힘이 저기 F죠. F를 굳이 저렇게 놔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요. 선체 헐에 걸리는 힘 더하기 FP라고도 하고 T라고 P라고 하죠. 그냥 프로펄죠. 추진기에 걸리는 힘 더하기 나머지 하나 뭐겠어요? 러더겠죠. 방향타에 걸리는 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전체를 다한 번에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종 문제 풀때 모델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접 알아보지 않고 뭐 어디에서 쓰는 거 끌어다 쓴다고 했잖아요. 저항계수라거나 뭐 남들이 이미 다 단순한 모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쓸 거니까 선체는 선체대로 간단한 형상으로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할 거고, 프로펠러도 프로펠러대로 할 거고, 그러니까 다 묶여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준다라는 거. 그게 이제 힘의 분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F는 MA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친숙한 선박 조종 방정식, 조종 모델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F니까 X, Y, Z 방향 힘이잖아요. X 방향 힘은 M 괄호 열고 U 닷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빼기 VR.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Z방향은 Z방향 힘에 대한 방정식은 써주면 좋겠는데 실제 배는 수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애초에 Z방향 운동이 없어요. 배는 그러니까 파도가 없는 상태의 조종에서 파도가 있으면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근데 그건 조종 문제가 아니라 내항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루고요. 조종 문제에서는 Z방향은 그냥 무시합니다. 없는 걸로 쳐요. 그래서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 성분이 여기 붙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이렇게 그냥 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 회전하는 모멘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배가 조종 운동을 할 때 피치하고 롤은 거의 안 발생해요. 전통적으로 무시를 해왔습니다. 모멘트에 대해서는 각 성분이 K, M,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K, 이 X축 기준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롤이에요. 롤 운동 뭐 별로 없는 셈 치고 M, 피치, Y축 방향으로 앞뒤로 흔들리는 거죠. 배가 있으면은 길이 방향 이쪽이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피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도 없다고 치고 N 하나만 봅니다. N은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질량을 쓰지 않죠. 회전에 관련된 관성은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따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회전 각속도는 PQR로 쓰는데 R이겠죠. 각 가속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위에 점 하나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선체에 걸리는 거, 프로펠러에 걸리는 거, 러더에 걸리는 모멘트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제일 간략하게 우리가 보는 조종 모델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요. 세 개의 운동 선분만 다룹니다. X, Y 방향 병진 운동, 그 다음에 Z 방향 회전 운동. 왜냐하면 배가 수면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은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한 3,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즘 좀 배 설계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롤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던데요? 롤은 배가 이렇게 측면으로 기울면은 알아서 직진은 못하고 옆으로 삐딱하게 가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이 요새 좀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박 조종은 삼자유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자유도라는 게 병진운동 3개가 아니라 수평면산에서 병진운동 2개, 회전운동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이 식을 다 전개하면 훨씬 복잡했는데 우리가 일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근데 뭐 따지고 보니까 아니 뭐 배가 대칭이라서 뭐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배에서 뭐야 PQR 운동 중에 P하고 Q는 애초에 발생할 이유도 없으니까 빼고 등등 하면은 이제 운동 F는 MA의 항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뭐 선박 조종 해석 관련한 예시 논문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과제 때 써야 되는 거. 그것도 얘밖에 안 다뤄요. 얘가 MA 항이에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나머지 열심히 배울 거거든요. 뭐야. 3장의 뒷부분에서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히 배울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떤 특정한 배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아는 방법이 있냐? 실제 그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가능하겠지만은 그거 뭐 아무 때나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려져 있는 비슷한 물체, 길다란 뭐 타원형 물체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각각 걸리는 힘을 모델링한 거를 그냥 끌어다 씁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실제 물체의 힘 안 재, 저항 안 재고 그냥 저항 계수로 퉁쳐서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거고
뭐 물론 책에서는 훨씬 복잡한 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선박 조종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인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어차피 뒤에 거는 뒤에서 배울 거고 여기 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체에 걸리는 X 방향 힘이에요. Y 방향 힘도 있고 뭐 Z 방향 힘도 있겠죠. Z방향 모멘트도 있겠죠. 아, 는이라고 쓰지 말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배가 갖는 지금 운동 성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수평면상 운동이기 때문에 병진 운동 성분은 U하고 V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U하고 V.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성분은 PQR 원래 3방향인데 셋 중에서 R밖에 없어요. PQR 중에 R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개 운동이고. 근데 얘는 속도잖아요, 지금. 시간 변화율 있겠죠? 가속도. 또배 운동에 영향 주는 항들이 뭐가 있어요? 프로펠러 회전수, 그다음에 러더의 앵글. 뭐 그런 게 있겠죠? 얘네가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선체에 가해지는 힘은 무엇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냐면은 선체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선체에 가해지는 힘은 아마도 가속도 영향 줄까요? 우리가 에디드메스라는 항으로 영향 준다고 얘기했죠. 이따 설명할게요. V도 당연히 영향 주죠. R닷 모르겠지만 우선 준다고 칩시다. 그러고 가속도만 영향 줘요? 속도도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영향 주겠죠. 저항이라는 게 애초에 속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나 제기를 할 만한 게, 아니, N하고 델타는요? 프로펠러 회전수하고 러더 앵글은요? 걔는 선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죠. 선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고, 그 다음에, 원한다면 써줄게요. 근데 걔는 따로 챙기셔야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 정도만 프로펠러 힘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러더는? 쓸 공간이 없네? 사실 러더에다가 프로펠러 회전수도 영향을 주긴 주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향타는 프로펠러 뒤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에서 얘가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은 그만큼 가속된 게 방향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방향타가 발생하는 양력이 증가를 해요.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은 방향타로 오는 유속이 증가해서 방향타가 더큰 양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이 정도 고려를 해줍니다. 쓸 공간이 없네, 근데. 근데 여기 뒷부분은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거 얘기 안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N하고 델타 어디 갔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여기에 있으니 저기 다른 힘항에 들어갈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그 다음에 Y 방향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선체에 가해지는 X방향 힘이에요. 선체에 가해진 X방향 힘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운동 변수들이 그나마 수평면상 운동이라고 해서 줄이고 줄인 게 6개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 무슨 상관인지 우리가 알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U랑 V가 서로 어떤 관계로 쟤한테 영향 미치는지 우리가 몰라요. 뭐 책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근데 그게 우리 배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이지. 정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에 대한 모형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이 조건 주고 실험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 거고.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뒤에 건 지울게요. 어차피 같은 내용들이니까.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가속도에 영향받는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인데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항.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순 없지. 근데 어지간하면은 서로 나눠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유체 중에서 움직이는 애가 가속도가 있을 때 그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은 여기 F는 MA랑 다른 개념이에요. 주위에 그러니까 내가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배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주위의 유체를 밀어내잖아요. 가속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유체도 반대로 방향으로 가속을 시켜주죠. 그게 말이 되나?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속을 하면서 조금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거랑 달라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유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얘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속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잠깐 앞으로 위치가 이동하겠죠. 좌표계가 지금 물체고정 좌표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물체고정 좌표계에서 좌표계는 가만히 있는데 물체가 앞으로 확 이동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유선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유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유선은 물체가 앞으로 확 가속을 하면서 일로 밀려났고 여기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그렸나? 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점선에 있는 애도 앞으로 확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가 앞으로 가속을 하면서 가속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유체까지 앞으로 유선을 밀어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속으로 인한 주위 유체를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물체가 받는 어떤 힘 중에서 물체 자체의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나온 거죠. 만약에 주위가 진공이라면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런 힘 없어요. 주위에 유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발생하고 얘는 가속도에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를 우리가 질량의 차원으로 볼 수 있죠. 진짜 질량인지는 몰라요. 근데 질량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서 에디드 매스라고 하는 부가 질량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부가 질량은 수면파 중에 내항 운동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항 운동에서는 꾸준하게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부가 질량이 많이 쓰는데 조종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어쨌든 부가 질량이 있긴 있을 거다. 근데 그 부가질량은 애초에 포텐셜 유동상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끼리 쪼개져도 상관없어요. 서로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없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렇다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방향 가속도 항들은 적어도 각 방향 가속도 항들은 적어도 우리 생각에 배에 서로 연관돼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걔는 방향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부가질량으로 뭐 M11이라고 해갖고 U. 그다음에 얘는 뭐야? X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인데 Y방향 가속도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X방향 1번 X방향 병진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Y방향 병진, 뭐 Z방향 병진이 1, 2, 3. 그 다음에 4, 5, 6은 X방향 회전, Y방향 회전, Z방향 회전. 그래서 X방향 회전으로 가해지는, X방향 병진 운동으로 가해지는 힘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인해서? Y방향 병진 가속도로 인해서 가해지는 부가 질량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 6이겠죠? Z방향 회전이 6번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에 대한 항이. 그러면 M11은 어떻게 구하나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그냥 책 보고 찾아보시면 돼요. 책에도 열심히 나와 있고 뭐 아니면 비슷한 배에 대해 누가 실험한 거 있으면 찾아 쓰셔도 되고 되게 성의 없는 말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구한다라는 거죠. 얘가 왜 발생하는지만 알면 돼요. 배가 가속을 하면서 주위 유선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항이랑은 달라요. 그냥 저항은 내가 가면서 뭐 마찰이든 앞뒤 압력 차이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 부가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오는 그 힘값은 순전히 주위 유체를 내가 일정하게 가고 있는 속도에서
발생하는 유체를 순간적으로 가속하면서 그 유선을 흐트러뜨리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유체가 물이다, 아니면 물보다 무거운 수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속을 할 때 느끼는 저항이 훨씬 더 커져요. 저항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 학력이랑 부가질량으로 인한 그 반대방향 힘이 여러분들이 가속을 할 때 그 밀어내야 되는 유체의 무게가 증가하면은 요 항들이 커집니다. 여러분 자체가 무겁고 아닌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요거는 원래 얘는요 여러분이 무거운지는 상관있죠. 그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질량이란 개념은 꼭 내항 조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중요해요. 특히 선박 유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머지 속도 성분 세 개는, 하나는 각속도죠. 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를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까 여기 앞에서 같이 그냥 속편하게 서로 독립이야 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책을 찾든지 아니면 실험을 하든지 합니다. 실험 많이 해요, 주로. 몇 분 했지? 21분이 났네. 그러면은 잠깐 잘랐다가 칠판 좀 정리하고 갈게요.